네, 요즘 동충 지역 논란을 보면 정치는 정말 어려운 일이 분명해 보입니다. 말을 안 하면 안 한다고, 하면 한다고 다툼이 되는 현실을 보면 정치가 대한민국의 첫 번째 리스크라는 말이 맞구나 싶습니다. 신규식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주시 의원들이 동충 지역 논란은 조기룡 충주시장이 초래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 동충 지역 유치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. 하루 전 조 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충청북도가 반대하면 동충 지역 유치 운동을 접겠다는 발언이 희비거리가 됐습니다. 충청북도와 민주당에서 반대를 한다면은 할 수가 없어요. 현재로서 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. 계속.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해 여야를 구분짓지 않고 제 몫을 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민주당 소속 시 의원과는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동충 지역 사업을 불수권에 졸속 추진하다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니 이제 와서 민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. 이들은 또 충청북도와의 불협화음도 꼬집었습니다. 충청북도는 관계부처와 맨투맨식 설득을 요청했는데 충주시가 시민운동으로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. 이런 가운데 정치인들의 시시비비는 유권자들에게 열의 아홉 뜬구름 잡는 말싸움에 불과하고 동충지역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.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.